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 인사이트를 얻어보자. 책인싸 시즌 2두 번째 손님이세요. 이종우 센터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종우입니다. 카메라 보고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우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너무 이제 목소리도 묵직하시고 예. 거기에 이제 살인 미소까지 있으셔가지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정말 신뢰하시는 분이신 것 아, 너무 처음부터 띄우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제가 우리 센터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예. 방송에 이제 예, 출연자로 출연자로 오셨었죠. 반대로 이제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하는 예. 역할로 그러니까 오늘은 있겠었는데. 공수가 이제 교대가 된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예. 이렇게 저한테도 생각을 물어보셔도 좋고 뭐 티키타카 하셔도 예. 좋고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하죠. 좋겠고요. 예.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12월 달은 뭐 상당히 좀 아무튼 좀 바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다른 것보다도 저도 오랜만에 아무튼 책도 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출판사보다도 제가 책 홍보를 이렇게 쭉 해야 맞아요. 되고 하니까 네. 여기저기 이제 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네. 상당히 12월 달은 좀 이제 그 정신없이 좀 지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나름대로 또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23년 새해를 시작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종우 센터장님의 뭐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책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 활동을 통해서 종횡무진 활약하시는 모습을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올해의 대세는 여전히 역시 김영익 교수님 아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책인사로 한번. 네. 김영익 교수님은 이미 지난해 아, 다녀오셨었고요. 예, 그러셨군요. 네. 이번에 센터장님 좀 모시고 말씀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시죠.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에 앞서 우리 책인싸의 공통 코너거든요. 예. 자기소개 삼행시입니다. 아,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준비됐습니다. 예. 제가 성함을 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종우입니다. 종 종일토록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낸 남자입니다. 우 우울한 일생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자기소개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올해 이제 뭐, 나이 60대로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러면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들을 이제 60년을 한번 쭉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네. 놀았던 기억은 거의 별로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냥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그냥 부대끼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계속 이런 형태로서 그 하면 예. 내가 이게 그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생각 드는 게 아마 그래도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운명론적으로 그랬을 때, 아, 이게 내그 인생인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면으로 보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세상에 많은 즐거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즐거운 일들을 별로 그렇게 즐겁게 뭐 한번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조금 좀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아마 이제 23년을 시작하면서는 그 우울함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뭔가 예. 희망적인 단어가 또 자기소개 삼행시로 또 나오지 예, 않을까 하는 그렇죠. 기대를 예. 해보면서 제가 그왜그그 톡에 맨 앞에 그 자기 그 상태 그 하는 네네 그이글 있잖아요. 네네 한때 제 글에
제목이 뭐였냐면 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자였었습니다. 대부분 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인데 네, 네. 내일 할 일을 오늘로 오늘 하지 말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만 좀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큰 아무튼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말씀하시는 중에 정말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해 봤는데 네. 지금은 지웠죠. 아 예, 지워져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딱 지금까지 남아져 있으면 이렇게 딱 한번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지금 한국에 닥터둠이라는 그 애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일단은 이 애칭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그렇게 처음서부터 기분 좋은 그 이 별칭은 아니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아무런 그 캐릭터가 없는 예. 그런 그 맹탕보다는 예. 그래도 뭔가가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뭐 나쁘지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런 그 별칭이 붙게 된 이유가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뭐 증권회사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 그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결정적으로 이제 뭐 닥터둠이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비관론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듣기 시작했던 게 2000년도서부터였거든요. 네. 2000년도에 그때 주가가 이제 105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네. 외환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빴다가 98년도 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네. 99년도에 그 뭐 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해서 계속 그 정도 이렇게 이제 회복해가지고 2000년도를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2000년도 주식시장을 한번 전망을 하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보다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만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제가 2000년도 경제 그 주식시장 전망을 하면서 이제는 대세가 끝난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처음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누구도 얘기를 뭐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도 못했을 때였죠. 네. 네. 제가 증권회사 입사해서 우리 선배들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가가 오른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그였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한한 네. 그 일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해에 이제 주가가 1월 달에 1050에서부터 해가지고 네. 10월 말 정도가 되니까 460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네. 그때서부터 이제 비관론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년 2007년도 말에 네. 이제 그 똑같이 2008년도 전망을 하려고 그 하면서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끝장났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제가 그 연간 전망을 하면서 제목을 뭐로 붙였냐면 파티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나면서 한번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더 강력한 인식이 됐고 네. 그 이후에도 몇 번 계속 이제 그 하면서 하락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굉장히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네. 뭐 이렇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 나라에서 애꾸는 그게 저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원래 이제 전망을 하려고 그러면 0에서부터 100 사이에 있으면 50에서 서서 해야 되잖아요. 네. 딱 중간 정도에 네, 서서 네. 그 전에 왔던 거 이런 것들하고 이게 그 좀 떨어져 가지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시장을 보고 뭐 그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80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쪽에 오리엔트 돼가지고 서 있는 네. 거예요. 저도 60 정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80에 서 있는 사람이 60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네. 너 왜 거기가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 약간은 주식시장 등이 올라간다는 쪽에 약간 좀 서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가서 서 있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별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론 이제 저는 실물경제를 전망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23년 경제에 대해서 제가 1.9% 전망치를 제시했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이 1.9%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성장률이다. 2% 잠재 성장률이 안 되니까. 그리고 1.9%조차도 우리가 근래 1960년 이래로 네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1980년 그리고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 네 번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에 부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너무 하방으로 보는 거 아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KDI가 그 다음 달에 1.8%로 내려잡고요. 한국은행이 1.7%로 내려잡고 정부가 엊그저께 1.6%로 내려잡아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1.6에서 1.9% 이 경제 성장률은 경기 침체에 부합하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응하자라는 거였는데 아마 비슷한 그런 입장이시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따라서 주식시장 이 부분들은 제가 혹시 뒤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아마 계속 그 얘기 들으실 기회가 오실 것 같습니다. 이종우의 넥스트 스텝 2023, 2025 이 책의 제목을 선정하시고 이 책을 기획하시고 집필하셨습니다. 자,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된 계기를 여쭙고 싶어요. 아마 책에는 그 계기도 있긴 있겠지만 아마 우리 센터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좀 듣고 싶으면 그것이 이제 또 계기가 돼서 책을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건데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개인의 그 이름을 좀 호명하고 한다라고 하면 잔디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보면 막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뀌었고 어쩌고 뭐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커피도 마시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되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주식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하는 그 이 직업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그거의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2000년도에 한참 주식시장이 좋고 그럴 때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그 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어떤 요청을 했었냐면 잔디 대표하고 나하고 둘이서 1대1로 토론을 좀 하게 해달라. 지금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여태까지 왔던 것과 맞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맞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라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 번도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막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막 잔디 대표에 대한 뭐 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굳이 그렇게 그걸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그 좀 봐주는 사람 입장에선 그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요구도 먹는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보면 올해 주식시장 뭐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국 시장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 한국 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수익이 낮은 그 주식시장이다. 뭐 우리나라에서 채권 투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고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 시장하고 비교했을 땐 10분의 1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이라고 지금 잠깐 물들어왔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그 하냐. 결국 이렇게 현혹해놓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 나는 그거를 수도 없이 봐왔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보면 뭐 무슨 바이코리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람 모아들였다가 결국에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하고 뭐 이런 데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증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사람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빨대 꽂고 물 뽑아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 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난 한번 기록으로도 남기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죠. 저도 책을 봤지만, 그런 배경을 말씀 주시니까, 이 책의 의미를 더 생각하게 되는, 저도 그런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요. 책에 그 부제가 있어요. 그 부제가 긴축의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3분 미니 강연을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제목을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3분 미니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의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 긴축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저수익성뿐만 아니라 또한번그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의 형태가 오랜 시간 전서부터 항상 주가가 조금 오를 때, 즉 이른바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빨리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주가가 좀그 올라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 수익이 나고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고 이러는 형태로서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2020년서부터 2000그 상승을 해서 2022년도에 하락으로서 끝난 이번 장도 그런 거에 하나의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식시장은 항상 수익과 그 다음에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날실과 시실과 같이 서로 엇갈려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에 수익이라고 하는 쪽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 자체가 굉장히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형태로서 계속 왔죠. 그렇지만 지금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수익과 함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하시면서 적절한 수익을 내고 이러는 부분으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의 주식시장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한 2024년 정도서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는 긍정적인 모양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당장에 봤을 때 시장에 그응이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적절한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투자의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에 의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일생을 놓고 그다음에 그 일생 동안에 나는 20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30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60대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골고루 이렇게 그 분배를 해 가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모두 다좀 생각하셨으면 하고요. 긴축의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가장 큰 부분은 성장주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서부터 우리가 2023년을 포함해서 2024년도 이런 때 주식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우리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 10년 후 그리고 뭐 5년 후 이때에 과연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 건가 하는 것들에 부합하는 형태로서 투자를 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됐고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갔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중국 관련한 여러 주식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의 뭐그 긴축의 시대, 침체 시대 이런 부분들을 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것들에 부합한 주식을 좀 찾아서 나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명강연이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이미 오늘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눌 그 구체적인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짧은 강연 속에 많이 녹여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딱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그 몇 가지 그 단어들, 문구들이 좀 떠오르는데, 일시적인 유행을 타지 마라. 그리고 시대적 흐름, 거대한 그 변화를 좀 들여다보면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그런 강연이었고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아주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연이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아, 그리고 좀 본격적인 토크를 좀 진행해 보기에 앞서서 일단 22년 경제를 이제 회고하는 시점이고, 네, 23년 경제를 전망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22년 경제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네. 회고해 보신다면 어떻게 22년 경제를 좀 진단해 주고 계시죠? 경제를 회고하는 거는 뭐 교수님이 회고를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보다는 교수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 저는 2022년도 시장을 한번 회고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한 20% 훨씬 넘게 떨어지고 했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연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걸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네.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2022년도의 시장이 움직이고 이러는 부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면 대비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움직였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피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자, 한번 우리가 따져보죠. 2021년도 11월 뭐 이때, 12월 이때 보면 그 2022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반론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인상할지 누가 알았겠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속도라고 하는 것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점이 온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들 보면 그거를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었죠. 네. 자, 두 번째 보면 2022년도 하반기 들면서부터 경기가 침체될 것 된다, 그래서 주가가 뭐 이렇게 흔들린다 라고 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또한 제가 봤을 때 바보스러운 얘기다 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금리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서 올릴 뿐만 아니라, 네,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2009년 정도서부터 경기가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갔던 거를 제외하고 나면 2021년도까지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을 한 건데, 네, 그렇게 따지면 그게 한 13년 정도가 넘습니다. 자, 그런 정도 13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경기가 확장되는 걸 끌고 왔는데, 네, 그게 아무런 그 이 흔들림이 없이, 네,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경기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져보면 주가가 떨어지고 어쩌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뭐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만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출발하는 시점에. 네. 그걸 인정했다라고 하면 아마 대응은 달랐을 거고 지금도 또 조금은 달랐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는 회고를 하면서 야, 이게 상식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좀 그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의 메시지를 드리기보다 워낙 우리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저는 계속 화답만 하는 수준인데요. 뭐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21년에 22년을 전망하면서 가장 큰 화두가 긴축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실제 22년 연중에도 이제 긴축의 시대라는, 그렇죠, 책도 내고. 예. 그러면 이제 완화의 시대일 때와 긴축의 시대에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네, 그렇죠. 완화의 시대일 때 투자했던 투자 방식과 긴축의 시대일 때의 투자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예, 의견을 좀 드려왔었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그것에 부합하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일치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좀
힘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22년의 시장을 이렇게 잘 회고해 주셨는데 그러면 23년을 먼저 한번 바라본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예, 2023년도 시장은 어떻게 보면 별다른 특징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지는 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위아래가 이제 이렇게 압축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박스권 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로서 계속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주식시장에서 2023년도에 경기가 나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흡수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흡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0.5% 정도 연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리거나 이럴 만한 부분들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나 이 부분들이 크게 뭐 그 좌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선 아무튼 경기가 안 좋은 때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피크를 치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한 2년 정도에 걸쳐서는 계속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정도서부터 기업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2023년도는 계속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국면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이익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미국의 100년 정도의 금리를 쭉 한번 그림을 그려서 최근을 보게 되면요. 지금이 그렇게 높은 금리인가?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거는 뭐 100년을 놓을 게 아니라 2000년서부터 최근까지 왔던 금리를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정도 수준의 금리는 20년 평균하고 거의 일치하는 정도의 수준. 그런 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의 금리는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옛날 뭐 그 2021년도 뭐 이런 때처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대하지 마. 그냥 이제서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22년도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충격이 있었지만 이제서부터는 정상이 돼 있는 금리에 우리가 적응하면 되는 거야. 그 적응이라고 하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뭐 이렇게 할 거고 그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그렇게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은 안 할 거야. 라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이 보게 되면 금리를 내리고 어쩌고 뭐 인하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모두 다 엮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23년도 주식시장은 위아래가 아주 제한된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23년 경제 그리고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합해 보니까 정말 23년의 어떤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런 모습으로 설명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G20 국가 중에서 우리 22년 한 해 이 주가 지수 하락률이 21.9%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G20 중에 19등이고요. 20등이 러시아입니다. 전쟁국이에요. 전쟁국. 그 전쟁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나라 이런 수익성을 실제 실적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유독 세계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장세였던 건 맞습니다만 유독 왜 우리나라가 빠졌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기회가 되면 뛰어들어가고 기회가 이게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미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년 넘게 주식시장이 옆으로 쭉 기는 거예요. 1000포인트에서 16년 기었어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었는데 지금도 2000포인트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15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옆으로 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오를 때 빨리 뛰어들어가서 쫙 좀 먹고 그 다음에 빨리 나와야 돼. 그 계속해서 갖고 있다 보면 10년도 걸리고 15년도 걸리고 계속 그냥 아무튼 뭐 절절매는 형태가 돼. 이게 되는 거죠. 올해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그 생각이 발동을 한 거죠. 야,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또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빠져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거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보면 2000년도, 2020년도나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2022년도 11월 한 중순 정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달 사이에 주가가 1000포인트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된다. 빨리 들어가서 아무튼 빨리 그이 수익을 여기에서부터 내야지 이게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한 방에 정리를 싹 해주시니까 우리도 참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아, 그러면 이 시장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우의 넥스트 스텝, 이 책에서 전달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책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기업 실적이 움직이게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별적인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거를 그이 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거는 매크로, 특히 경제 성장률이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 단위로 잘라놓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이 되고 뭐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기업 실적이 늘어나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거에 이제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됩니다. 기업 실적을 뭐 내가 예상을 해보겠다, 이거는 뭐 개인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건 뭐 제가 봤을 때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조차도 그건 뭐 아이고 그건 네가 뭘 알겠니,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데, 일단은 아무튼 기업 실적 부분들은 매크로 변수를 가지고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식 시장을 움직이고 하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가격.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높게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뭐 어떤 거를 가지고 동원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힘들어지는 거고, 마치 이게 반대로 그래서 절대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아무리 누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되지를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을 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가격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코스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형태죠.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보고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을 판단하고 하는 데서 큰 것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서는 코스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진짜 더 이상 나는 억울해서 주식을 못 팔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그런 정도만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판단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구나라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언이 참 참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의 내용을 좀 들어가다 보면 주식시장에 DNA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나 재테크나 뭐 자산관리 전 영역에 걸쳐서 DNA라는 단어를 쓴 것도 처음으로 좀 보았거든요. 좀 재밌는 표현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주식시장의 DNA, 특히 국가별로 그것을 좀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그 DNA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세의 힘이 강한 시장, 이렇게 정의를 그렇죠. 내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냐면 한번 오르면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한번그 옆으로 이제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또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 15년 동안 뭐 이런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옆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전에 85년 정도서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 18년 동안 옆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 10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년 동안을 옆으로 이렇게 쭉 기는 그런 그 형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세계에서
우량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다른 어떤 나라도요, 한 20년 만에 한번 정도씩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탑의 종목들이 다 교체가 되는 시장, 이런 시장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가죠. 1980년도 같은 경우에는 IBM, 보잉, 그다음에 포드 이런 데가 이제 그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2000년도가 되면 그런 기업들은 다싹 사라져 버리고요. 그 시스코 시스템스니 오라클이니 이런 데가 이제 올라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다음에 2020년도가 되니까 또 그런 기업들은 싹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가 올라오고 아마존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로서 또쭉 이렇게 예, 그 하잖아요. 애플도 올라오고. 시장의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그 산업의 이 전체적인 패러다임도 계속 바뀌고, 시장이 그걸 이렇게 정말로 잘 반영하는 그런 시장이 참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무튼 보면 추세의 힘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시장을 그런 관점에서 참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센터장님께서 시장을 보는 눈이 탁월하셔가지고 한 방에 또 정리를 아이고, 해주시는 것 무슨 말씀. 같습니다. 중국 시장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중국 시장의 특징을 책에다가는 변동성이 큰 시장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지 좀 한번 부언 설명 우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중국 시장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 제일 처음에 1990년도 10월 달에 처음 시장을 열었었거든요. 그 당시 그뭐 91년도 이럴 때 기록을 보면, 한 7, 8일 사이에 주가가 배가 훨씬 넘게 막그 해가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가, 그래도 역시 보면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돼서 2004년도 이때에 1000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개월 사이에 6500포인트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형태가 계속 나옵니다.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는, 우선 이제 그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일천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경제에 가 뭐라 그러더라도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이제 특히 보면 금융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되고 한 부분들이 중국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책에 기술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 또그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중국 사람들의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투기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1980년대 중반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투기가 심하고 그랬던지, 중국 정부에서 나중에 막다가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거래 시간을 줄여버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시간 반 정도 거래를 하잖아요.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4시간밖에 거래를 안 합니다. 그 왜냐하면 너무 투기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이렇게 그 거래 시간을 늘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면 뭐그 공산주의 시스템 뭐 이런 거 그거 하지만, 원래서부터 굉장히 투기가 심한 그런 그 습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엮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미국, 중국을 좀 다뤄봤으니까, 또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DNA 자체가 계단식 상승, 그리고 낮은 상승률,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해놓으셨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90년서부터 따져서 미국 시장이 대략 보면 한 13배 정도 넘게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 시간 동안에 한 2.7배 내지 2.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 4분의 1이 정도밖에 못 오른 거죠.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60배 올랐고, 지금도 3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튼 저수익,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국내에 있는 어떤 그 투자 자산,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어떤 그 주식 시장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그 낮은 수익을 기록하고 이러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익이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은 2년 내지 3년 상승, 15년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튼 이 사람을 괴롭히는 형태가 되고, 오랜 시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승이 굉장히 계단식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0포인트 처음 올라가고 난 다음에 16년 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2000포인트 올라가고 15년 쉬고 네. 이런 형태가 되니까 주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게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나왔던 75년도서부터 보면 시장이 중간에 아무튼 이렇게 그 한번 그 삼저우항으로 해서 크게 올라왔던 거를 제외하고 나면 아주 좁은 폭 내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굉장히 오래 쉬고 뭐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계단식 상승 이 부분들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각 국별 주식시장의 특징을 어떤 특성 혹은 DNA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왜 23년 주식시장이 박스권 계속 기는 모습을 보일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근거, 어떤 근거하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는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경기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힘을 발휘해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굉장히 제한되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이미 또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려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제가 판단하기에 이미 물가나 그다음에 금리의 영향력은 피크를 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온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느 시점에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갑자기 시장이 관심이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건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형태였죠.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났잖아요. 98년도 그다음에 뭐 이런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원달러 환율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경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근데 1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한 1350원 정도가 딱 되고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하고 주식시장이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이 움직이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도 그러니까 시장 금리도 일정한 폭 내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됐잖아요. 미국의 10년물, 우리나라의 3년물 모두 다 3.55를 바닥으로 하고 4.0을 그 천장으로 하는 그 내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는 매크로의 시장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아마 종목의 시장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인 게 24년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른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일단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여러 가지 가격 변수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뭐 그랬지만 3.5에서 4.0 사이에서 1년을 있던 뭐 6개월을 있던 이런 정도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수치가 됐을 때 겁나는 거지, 그 다음서부터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아주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24년 정도서부터는 조금씩 벗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2022년도, 2023년도는 밑으로 가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그 방향성이 최소한 밑으로 가는 형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20년도 이럴 때 처음 3,000을 넘고 했을 때는 3,000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게 나오는 숫자니까 얼마나 높게 생각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한번 가고 두 번째 가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0포인트 이런 것처럼 때 되면 올라갔다가 때 되면 내려왔다가 뭐 이러면서 수시로 드나들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것처럼 이게 처음 3000포인트를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아마 이제 2024년도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 한다라고 하면 그 주가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도 조금씩 많이 그 약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4년도, 25년도 이럴 때는 조금씩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참조하셔야겠지만, 또 저희 의견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믹스해서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투자 패러다임을 읽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어요.
그 중에 먼저 시장을 지배할 주제 네. 두 가지 ESG와 공급망 재편 이 두 가지를 꼽으셨습니다. 예, 예. 먼저 ESG 왜 이걸 꼽으셨고? 어차피 보면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ESG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을 계속해서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적용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면 경제 전체에다가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시장뿐만 아니라 또 이 그 경제 이 부분들에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ESG에 계속해서 아무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급망 재편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아무튼 그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019년도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 무역 분쟁이 있고 그게 기술 분쟁으로 번지고 그 다음에 그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로서 갔고 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거의 영향이 2022년도에 뭐 나타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분석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반도체 재고가 늘어나가지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매출 포지션이 4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죠.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 만나고 있는데 상위 300대 기업들의 경영전략 1호가 ESG 경영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경영전략은 대략 한 2020년, 21년쯤에 채택이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경영전략 1호였고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런 방향성은 22년, 23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ESG 경영 전략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주지해야 될 주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 내용에 보면 특히 이제 성장주 투자를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책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 내용과 부합하게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 1억 원의 자금을 여윳돈을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그려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번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성향 자체가 주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저의 성향 자체가 주식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주식 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난 그래도 뭐 주식이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스트레스 그거 많이 안 받아 이런 분들은 그냥 앞에서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주 이런 쪽에다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좋고요. 그것도 아니고 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아무튼 주식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무슨 뭐 현대차 이런 거 그걸 아무 때나 사시면 그건 뭐 안 되고요. 딱 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이거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는데 이런 정도까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종목들을 같이 보니까 뭐 포스코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에 사시면은 그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손해를 크게 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의 그러니까 내 투자의 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본인이 먼저 판단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게 그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거나 뭐 이럴 때 아이고 이제 장서 쓰니까 한번 가야지 이러면서 떨레떨레 그 쫓아서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형태가 계속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 주셨고요. 나를 먼저 정의하라. 나의 투자 성향을 좀 정의하고
정말 나의 투자 성향에 걸맞게 투자 해석을 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배워왔는데, 특히 시장에 계신 분이라고 제 표현을 해볼게요. 분들을 많이 배워왔는데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 듣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뭐 3프로TV 같은 데서도 22년 한 해 동안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왜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투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왜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완화의 시대일 때는 주식 담으라고 하는 게 좋은 조언이지만 긴축의 시대일 때는 주식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제안을 하느냐라고 제가 그 주식 오로지 주식 투자해야 된다. 무조건 주식은 해야 된다. 떨어질 때마다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인을 호명하진 않았고 그런 투자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던 적이 있는데 처음 동지를 만난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 동지가 우리 센터장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이 아웃으로 공통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첫 번째가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김광석이 생각하는 이종우. 아, 시장을 보는 눈. 저는 이제 눈을 계속 한 시간여 동안 마주 바라보면서 어쩌면 너무 작지도 않고 또 한국인으로서 너무 크지도 않은 어쩌면 평범한 눈을 갖고 계시다. 예. 저는 약간 평범한 눈은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시장을 보는 눈만큼은 정말 비범하시다. 그래요? 네, 그 DNA를 분리하시고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그 시장을 보는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시장을 보는 눈 어떻게? 아유 좋습니다. 아웃으로 공통 질문에서 책을 통해 결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쭙는 건데요. 긴 글자가 안 됩니다. 네. 열 글자 이내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게 CG로 나갈 거기 때문에 열 글자로 정리해 주신다면 주식 만만하게 보지 마라. 주식 만만하게 보지 마라. 네, 딱 열 글자. 딱 열 글자. 왜 이렇게 책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까? 나는 주식시장이 사람들이 야 이거 도둑놈의 소굴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 것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들어왔을 때 무조건 뭐 해가지고 해서 사람들을 마구 끌어들였다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그러면 자기 돈 없어지는 데에 감정 좋을 사람은 아무도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현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대로 가감없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우리 책인싸 아웃으로 공통 질문 나에게 시리즈가 3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나에게에는 센터장이라는 이 직함을 그 오랜 동안 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센터장이란? 저한테 센터장이란 뒷걸음치다가 맞은 로또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가 가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증권회사에서 리서치를 했고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서 성과를 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어떤 경우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성과를 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책 제목처럼 넥스트 스텝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넥스트 스텝이란? 20년 만의 결실이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운명을 건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만의 결실은 제가 20년 만에 책을 썼습니다. 네. 넥스트 스텝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그 우리나라에 아무튼 그 2000년도 이럴 때에 그때 나오는 책들을 보니까 무슨 뭐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네. 또 뭐 데이트레이딩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이렇게 꼭 알아야 될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기본적 분석에 관한 책을 썼죠. 그때 이제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이제 그걸 했었는데 그때는 잘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십몇 년 정도 지나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증보판을 한번 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통하는데 그때는 너무나 빨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과가 안 좋아서 에이씨 다시는 책 안 써. 이런 이제 그 하다가 이제 20년 만에 썼는데 네. 이번 책을 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책이 성과가 안 좋으면 추가적으로 책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겠다. 아, 해볼 만큼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뭐 내가 독자의 그 이 생각을 못 읽는 거니까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20년 만에 결실이고 한쪽은 네. 아, 운명을 걸고 아무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한 그거였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우리 센터장님의 넥스트 스텝은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예.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도 아니고 울트라 스텝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향후의 그런 횡보가 예. 아, 정말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웃트로 예. 질문입니다. 이 책인싸 한 시간여 동안 저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느낀 이 책인싸 시리즈의 어떤 소감을 여쭙는 건데요. 나에게 책인싸란? 네. 우선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도 그러니까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방송국도 다니고 유튜브도 다니고 이렇게 그 하잖아요. 네. 어딘를 이제 가면 왠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그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아 이게 참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교수님하고 또 이제 아, 연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기쁜 건데 네. 그 우리 저기 뭐야 그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앵커를 하고 할 때 쭉 네. 나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아마 그때에 이게 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바뀌면서 회사의 정책이 바뀌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매크로하고 이러는 얘기 그거 뭐 사람들이 그거 복잡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거 좀 그 이렇게 줄이고 네. 종목 이런 거 가지고 네. 해라 이런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야 이게 참 그 대한민국의 네. 그 경제 방송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솔직하게 그 보면 경제 방송 보고 주식 투자하고 그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추천한다 그래가지고 그 종목을 사고 한다라고 하는 거 또 말이 안 될 뿐만 그래서도 안 되고. 예예. 예.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블룸버그나 이런 거를 보면요. 얼마나 거기에 고급되어 있는 그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증권방송 이런 거 한번 보면, 와, 정말 저거 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에 아무튼 교수님이 안 나오고 하셨을 때, 아, 참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튼 이렇게 다시 인연이 그 맺어져서 참 기쁘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저 역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책인싸 이 프로그램을 잘 이제 좋은 유익한 그 메시지로 이렇게 장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 올리면서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